TV 동물농장 지난주에 이어서 501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지난주 500회 특집 나가고 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축하한다. 네. 너무 네. 잘 봤다. 예. 아주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네.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남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집 근처에서 호랑이를 갑자기 만났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네.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남편을 구해줬다고 그래요. 와. 그렇습니다. 이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한 남편은 비명을 질렀고요. 예. 이 비명 소리를 들은 부인이 재빠르게 달려나왔는데요. 재빠르게 달려나온 부인의 손에는 다름 아닌 이 국자가! 국자가 들려있었다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더니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계속해서 호랑이를 때린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몇 대 맞더니 순순히 물러섰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많이 아프거나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물러섰습니다. 상패겠죠. 용감한 그 아내를 둔 남편 예, 너무 네. 행복할 텐데 네. 요즘도 한 가지 불편한 거는 가끔 부부싸움 할 때 국자로 이렇게 맞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렇네요. 말레이시아 아주머니가 이 국자 하나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또 다른 도구로 동물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웅종 소장님인데요. 이웅종 소장님. 맞습니다. 예. 이 소장님은 목줄 하나로 말썽꾸러기들을 다 제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목줄 하나로 동물계를 평정한 우리 이웅종 소장님. 그렇죠. 이 이웅종 소장님께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이웅종 소장님께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물농장 최고 말썽꾸러기죠. 라쿤의 훈련을 맡게 되신 건데요. 라쿤. 이 라쿤과 소장님의 기막힌 동거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특종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28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중국의 짱오견. 야, 짱오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방송사 취재를 거절했는데 동물농장은 허락을 해준 겁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찌글, 찌글. 아, 그게 뭐예요?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너무 저급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자로 남편을 구해낸 아내처럼 한 주간의 필요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릴 TV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출생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 그래서 아, 이건 모르지. 그럼 대학교 모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강아지들. 참네 이거. 왜 그러시죠? 베일에 쌓인 새끼들의 정체. 그 어떤 단서도 없다. 알 수 없는 퍼즐의 조각. 풀리지 않는 의혹들. 아, 이거 스릴러네요. 과연 이 기막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크릿 가든이네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남 김해의 조용한 마을. 이 안에 여기 가지가 있어야 한지 보이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신가 봐요. 여기 이제 여름이거든요. 너무 이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어느 날 아침 뚝딱하고 나타났다는 두 녀석. 예기치 않게 식구가 늘게 된 것이다. 문제의 장본인은 바로 이 녀석. 그간 싱글인 척하며 지내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인데. 밑에서 사고라서 보더라고. 열어놔라. 야, 왕서봐. 문을 열어주자 새끼들에게로 다가가는 녀석. 새끼들도 배가 고픈지 젖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 새끼들을 연신 핥아주는데 아하, 그럼 녀석이 새끼들의 어미? 여보, 이보기서 이리와. 이래 해줘 있기는 그게 신기하다 말이야. 수컷이라. 아, 그치 아이고. 응? 가, 가, 가. 아니 그럼 수컷이 그렇게 새끼들을 돌본 거라고요? 알아, 수컷이 보라 있다고 그래. 수컷 맞구나. 야, 수컷 맞아요 이거. 순놈이다 이거. 어디 봐. 수컷이면서 마치 어미처럼 새끼를 돌보는 왕서방의 모습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새끼들이 이 집으로 왔던 그날의 일. 저 두 친구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추운 날씨. 낯설어하지 않잖아요. 눈발까지 날렸던 유난히 추웠던 날. 갑자기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달려온 왕서방. 그리고는 따뜻한 자리를 찾아 녀석을 품어주었다는데 이상한 일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엄마 아들아.